우와 관심 있으시나 보네. 번식했는데 유치한 한 마리 드릴까? 이딴 거 하지 마! 이걸 왜 주냐고! 중고 나라냐고! 영희로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형입니다. 신년 선물로 뽕뚜락 피자와 함께 기프티콘을 가져갔어요. 구독하신 분들 중에 하루에 하나씩 뽕뚜락 피자 기프티콘을 드립니다. 댓글에 메일 주소 적어주세요. 그럼 안녕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영희로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형입니다. 오늘 제가 할 것은 제 공식 카페가 있는데 네이버에 지금 여기에 지금 팬분들이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는 게시판이에요. 여기를 제가 한번 오늘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공식 카페 네이버 인형클럽 가입해주세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집 꼬꼬미입니다. 반갑게 달려들어요. 아, 와, 집 정원이 넓으시네요. 현관입니다. 와우, 집이 엄청 넓으시네요. 현관이라 조금 좁습니다. 혹시 마당이 아프리카인가요? 밀린 컨셉으로 꾸며보았습니다. 아, 이름 꼬꼬미지군요. 항상 퇴근 하면 반갑게 달려드는 꼬꼬미. 자기 전 우리 집 코봉입니다. 며칠 못 놀았더니 저렇게 달려오네요. 얼마에 분양 받으셨어요? 야생의 친구랑 친해져서 데리고 왔습니다. 깜찍하게 달려오네요. 저희 집 이쁜이, 오, 이거 진짜 키우시는 것 같죠?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몸 탈출해야 있어서 요놈들 찾는 재미로 삽니다. 세 마리 있었는데 아직 한 마리가 못 찾았대요. 어떻게, 어디 간 거야 그러면? 이건 진짜로 키우는 거겠지? 우와, 관심 있으시나 보네. 번식했는데 유치한 한 마리 드릴까? 야, 용장. 이딴 거 하지 마! 이걸 왜 주냐고! 유치원을 나눠주냐고! 형은 뭘 두 마리나 안 될까는 뭐야! 중고나라냐고! 하, 에반데. 자, 냥이, 칠성시벨님. 진짜, 이거 고양이겠다. 어, 고양이가 아닌데? 왜 이렇게 뚱뚱해? What? What the? 다행이다. 그나마 진짜 고양이네요. 꾹꾹이 당해보기. 귀여워요. 귀여운 냥냥이. 저희 집 귀요미. 일단은 지금 저희 집이라고 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좀 약간 정상적인 게 아니었거든요. 저희 집 귀요미입니다. 기분이 좋으면 뿔로 들이받는데 따끔하지만 애정 표현이라 참을만 합니다. 문 잠시 열어뒀더니 애가 나와서 아이를 가졌대. 책임비만 받고 분양합니다. 꼭 책임지고 키워주세요. 저희 집 어항입니다. 이제 뭘까 나올까요? 취미로 만들어본 어항입니다. 밥 한 번 주려면 큰맘 먹어야 하는 게 단점입니다. 이분들은 누구시죠? 누구시죠 이분들은? 저기 하마를 왜 넣어? 참고로는 무슨 고래 한 마리. 저희 집 맹이들입니다. 왼쪽은 맹순이고 오른쪽은 맹돌입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분양 문의 좀 드릴게요. 분양 문의 좀 그만 물어보시라고요. 자기 키우는 거나 잘 키우시지 왜 자꾸 분양 문의를 하는 거야. 저희 집 반려동물입니다. 퍼질러 잠만 자네요. 무슨 영희로야. 웃기지 마세요. 많이 귀엽죠? 어, 귀여워. 와우. 고양이 자랑 좀 하겠습니다. 이건 정상인 거겠죠? 차 안에서 우리 아가랑. 아, 그만 분양가 좀 물어봐. 사진 가는 거보다 분양가는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? 차 분양 가능하신가요? 반려동물이라도 안전벨트 안 하시면 벌금 낼 수 있다. 지금까지 정상적인 동물인 거나 파충류나 두 마리 두 개 나왔죠? 저희 집 꼬꼬입니다. 꼬꼬 다리는 제 거 아니었나요? 영원히 가슴속 깊이 안겼네. 아, 진짜 좀! 목장갑 수직견. 아니, 정상적인 걸 못 보다 보니까 이거 보는데 왜 이렇게 웃기죠? 이거 봐봐. 정상적인 거 올리니까 댓글 안 달아. 드디어 진짜 강아지가 나타났어. 어, 귀여워. 어떡해. 너무 귀엽다. 네 명이서 웃으니까. 진짜 강아지 나와서 당황했대. 진심으로 제 고양이입니다. 어, 드디어. 어떡해. 근데 얘도 약간 좀. 얘도 백호 아니야? 정말 다양한 반려동물을 제가